안녕하세요. 이기정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변 장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주변 장치는 디스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디스크를 새로 구매하셔서 리눅스 시스템에 추가하실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과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에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장착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파티션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확장 파티션을 생성하시고 다음 논리적인 파티션을 생성하신 다음 생성된 파티션을 포맷을 하셔야 됩니다. 포맷을 하실 때 포맷하려고 하는 원하시는 파일 시스템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포맷된 파티션을 원하시는 포인트에 마운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잘 마운트 되었고 디스크가 사용 가능한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시스템 리부팅 할 때마다 추가한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ETC 밑에 FSTEP 환경 설정 파일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스템을 끄시고 하드디스크를 시스템에 장착하신 다음에 시스템을 다시 키시면 일단은 하드디스크가 잘 시스템에서 인식을 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때 fdisk 명령어의 -l 옵션을 사용해서 현재 장착되어 있는 디스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시면 없었던 장치가 추가되었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추가된 것이고요. 기존과 대비해서 새롭게 추가된 디스크가 없다면 뭔가 시스템에서 해당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fdisk의 -l 옵션을 사용해서 하드디스크가 새롭게 잘 장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sdb라는 장치가 이렇게 추가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디스크가 시스템에 잘 인식되었음을 확인하셨으니까 그 다음 하셔야 할 일은 확장 파티션을 생성하는 겁니다. 파티션은 주 파티션과 확장 파티션이 있는데 주 파티션은 부팅할 디스크를 만들고 해당 디스크를 부팅할 디스크로 만들려고 하실 때는 주 파티션을 생성하셔야 되고 지금과 같이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디스크를 만드실 때는 확장 파티션이라는 걸 선택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확장 파티션을 생성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단은 fdisk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확장 파티션을 새롭게 생성하려고 하는 그 장치, 디스크 장치를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확장 파티션을 생성하는 명령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어떤 걸 입력해야 될지 잘 모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도움말을 위해서 M을 누르라고 되어 있죠. M을 눌러보시면 현재 fdisk라는 프로그램이 툴이 어떤 명령어를 제공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N을 누르면 새로운 파티션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N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파티션을 만들기 위해서 N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확장 파티션과 주 파티션을 만들 수 있는 추가 메뉴 항목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확장 파티션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기 E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E를 눌러주시고 E를 눌러주시면 이제 확장 파티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첫 번째 파티션 번호와 뭐 실린더 번호, 마지막 실린더 번호 이런 값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값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를 사용하시면은 현재까지 설정된 내용이 실제 디스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확장 파티션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disk의 -l 옵션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확장 파티션이 잘 생성되어 있음을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확장 파티션을 생성하신 다음에는 논리적인 파티션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 파티션은 여러 개의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파티션을 다시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논리적인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논리적 파티션 생성하실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시 fdisk 명령에 내가 원하는 디스크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다음 n을 눌러서 파티션을 새로 생성합니다. 이때 로지컬 파티션이라는 게 생겼죠. 이 L을 누르시면 로지컬 파티션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첫 번째 실린더, 마지막 실린더는 여러 가지 값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도 기본 값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W 옵션을 사용하시면 예, 디스크의 설정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다음 다시 F디스크에 말세를 하시면 논리적인 파티션이 생성되었음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티션을 포맷을 하시면 되는데요. 파티션을 포맷 하실 때는 mkfs의 ext4 명령을 사용해서 방금 생성하신 논리적 파티션을 포맷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운트 하실 때는 마운트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운트에 MyST 옵션을 사용해서 마운트 대상의 파일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지정을 하시고요. 여기서 EXT4로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마운트할 파티션의 장치 이름과 그리고 어디에다 마운트할지 경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F 명령 등을 이용해서 현재 디스크가 제대로 마운트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구적으로 시스템이 리부팅 한 후에도 자동으로 마운트 될수 있도록 하시려면, 요거는 마운트인데 오타가 있네요. 네. etc 밑에 fst 파일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지난 섹션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 장치, 리눅스에서는 프린트 장치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눅스가 초기부터 프린터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왔는지 그 과정을 조금 아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초기에 프린터는 고정 크기와 단일 폰트를 갖는 텍스트 형식으로 한 줄씩 출력하는 그러한 형태의 프린터였어요. 그래서 그런 프린터를 특별히 이제 우리는 라인 프린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줄씩 찍는 거죠. 예, 이런 프린터는 속도가 매우 느렸어요. 지금처럼 한 줄씩 지금처럼 뭐 레이저 프린터나 잉크젯 프린터처럼 한 페이지를 쫙 뽑는 게 아니라 한 줄씩 출력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렸었고요. 그래서 시스템에 프린터를 하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줬었죠. 그래서 스풀링이라는 방식이 소개가 됐습니다. 스풀링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프린터에 출력할 내용을 미리 버퍼에 쌓아두고 프린터는 이 버퍼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출력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은 프린터 내용 출력하는 사이에 시스템은 또 다른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스풀링이라는 방식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각주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풀림을 지원하는 라인 프린터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에는 BSD 프린팅 시스템이라는 것을 주로 이용했었습니다. 이 BSD 프린팅 시스템은 라인 프린터 데몬, LPD 데몬과 프린터 요청을 하는 LPR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당시 이러한 프린팅하는 프로토콜은 IETF RFC1179로 표준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V 계열에서도 BSD 프린팅 시스템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프린팅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예를 들면은 BSD 계열은 LPR 명령이었다면 시스템 V에서는 LP 명령으로 명령 기능은 동일하지만 사용하는 명령어가 다른 정도의 차이가 있었죠. 그 이후로 이제 프린터 출력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있었고요. 뭐 다양한 폰트를 지원한다든지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든지 뭐 글자가 고정폭이 아닌 가벼운 폭을 지원한다든지 커닝이라든지 뭐 리가처라든지 이런 프린터 출력 기술들이 발전을 해왔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기술들을 대거 탑재하면서 기존의 BSD 프린팅 시스템이나 시스템 V 프린팅 시스템에서 좀 더 발전적인 LPR Next Generation 혹은 CUPS와 같은 새로운 프린팅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CUPS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프린터를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마다 만드는 방법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이를 호환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듈 방식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CUPS라는 프린팅 시스템이 현재 리눅스 및 유닉스의 표준 프린팅 시스템이 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UP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알아보시면 CUPS는 다양한 프린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프린터 인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와 인쇄를 처리하기 위한 프린터 서버 육성되어 있는 모듈러 프린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듈러라는 의미는 다양한 프린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린터 기종마다 각각에 대응하는 모듈을 만들어서 끼워넣기만 하면은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데몬이 있다. 이 데몬은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데몬인데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새로운 프린터를 위한 프린터를 지원하고 싶다 하면은 그 새로운 프린터를 위한 이 모듈을 추가로 만들어서 끼워넣기만 하면 전체적인 프린팅 시스템을 건들지 않고도 새로운 프린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모듈러 프린팅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97년에 개발을 시작을 해서 베타 버전이 1999년에 선보였고요. 선보였고 기존의 LPD의 빈약한 기능과 프린터 제조사 호환성 이슈로 IPP라는 프로토콜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2002년도에 애플에서 macOS X 10.2에 CUPS를 기본 프린팅 시스템으로 탑재한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 리눅스의 기본 프린팅 시스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UPS의 특징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린터마다 독자적으로 사용했던 장치 드라이브 작성을 이용하게 됐다. 모듈러 프린팅 시스템이 연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 프린터나 포스트 스크립트 프린터뿐만 아니라 맥킨토시, 윈도우에서 제공하던 프린터 형식을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HTTP 기반 IP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SMB 프로토콜도 지원을 하고요. 더불어 호환성을 위해서 기존에 오래된 과거의 레거시 프린팅 시스템이었던 BSD나 시스템 V 계열 명령어도 모두 호환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CUPS의 구성도를 보시면은 가장 먼저 환경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CUPS의 기능에 대해서 환경 설정할 수 있는 별도의 환경 설정 파일이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스케줄러라고 하는
슈퍼데몬이 돌고 있습니다. 이 슈퍼데몬은 실질적으로 IPP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떤 인쇄 요청이 오면은 이 스케줄러가 그 요청을 받아서 네, 해당 인쇄 요청, 어떤 이제 인쇄물이 있겠죠? 이 인쇄물을 어떤 필터를 거친다든지, 필터는 이 인쇄물을 어떤 특정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필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징, 컵스 이미징이라는 거는 이 인쇄물을 뭐 좀 더 보기 좋게 혹은 선명하게 혹은 뭐 컬러를 흑백으로 변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미지 효과를 주는 그런 결과를 거쳐서 이거를 이제 백엔드로 넘기는 역할을 하고요. 백엔드는 어떤 다양한 장치들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린터 여러 프린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프린터들이 모듈러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했었는데 이 백엔드가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적절한 프린터 장치에 대한 모듈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서 인쇄가 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BSD 계열이나 시스템 V 계열 명령어도 제공을 하는데 이들은 결국은 컵스 API, 프로그래밍 API를 통해서 스케줄러에게 명령을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인쇄가 되는 식이 되겠죠. 네, 각각 컴포넌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린터를 추가하시는 방법은 웹을 통하여 일단은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 호스트에 이런 식으로 631 포트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이런 식으로 프린터를 추가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고요. 프린터 추가할 때 이 Add Print라는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하시면 되죠. 혹은 별도의 프린터 관리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레드햇이나 CentOS의 경우 초기에는 프린터 툴이나 프린트 CONF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레드햇 컴피그 프린터, 현재는 시스템 컴피그 프린터 이런 식으로 프린트 관리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컬에 프린터를 추가하시고 싶으시면은 먼저 프린터를 시스템에 직접 연결을 하시면 할 컵스 유틸스 유틸리티에 의해서 현재 프린트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프린터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렬 포트에 연결하셨다면은 DBLP0 장치 파일을 통해서 프린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USB 포트에 만약에 프린터를 연결했다 하면은 DBUSBLP0 장치 파일을 통해서 프린터 장치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프린터를 추가하시려면은 시스템 컨피그 프린트 설정 화면에서 서버에 뉴에 프린터 항목으로 이동하시거나 컨트롤 N 단축키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프린터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캡처 화면은 지금 없는데요. 여기 서버 버튼을 누르시면은 거기 메뉴 항목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뉴라고 있습니다. 뉴 새로 누르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린터를 출력하는 명령어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R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이거는 BSD 계열에서 제공했었던 BSD 프린팅 시스템에서 제공하던 명령어입니다. 프린터에게 인쇄를 요청하는 기본적인 명령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네, LPR 명령하시고 출력할 파일을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LPR 명령에 출력할 내용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이름을 통해서 출력 내용을 디바이스 이름으로 이렇게 바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LPR 명령을 사용해서 특정 장치를 선택을 하시고 -P 옵션을 쓰셔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해당 인쇄할 그 작업명 이름 마스제이를 통해서 지정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인쇄 매수 지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출력할 내용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M과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R은 출력할 파일을 지정하는 건데, 뒤에 이제 출력할 파일 있죠? 파일 출력이 완료된 다음에 해당 파일 지우는 명령이고요. 마이너스 M은 예, 여기 보시면 예, 작업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알림을 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V 계열의 LP 명령어가 있습니다. LPR 명령과 유사하게 프린터에 이제 문서를 출력하는 명령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마이너스 N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출력할 매수를 지정하실 수 있는 점이 특이사항이죠. 프린트를 진행 중에 프린트 중인 작업을 취소하고 싶다면 LPRM 옵션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작업 번호를 지정해서 지우시거나 모든 작업을 취소시키시거나 혹은 특정 프린터에 지정해서 작업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 V 계열에서는 cancel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A라는 옵션을 넣어서 모든 작업을 취소하시거나 작업 아이디를 지정을 하셔서 취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의 작업들을 이미 이제 인쇄 중인 혹은 인쇄 대기 중인 작업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LPC 명령을 사용하시면 현재 인쇄를 기다리는 그 대기열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PC의 status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모든 프린터에 대한 상태를 출력하게 되는데, 특히 뒤에 장치명을 입력하시면 해당 장치에 대해서만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새 모든 프린터가 아니고 이제 특정 프린터에 대한 상태를 출력한다 정도로 설명을 변경하는 게 맞겠네요. 오탈자 등은 출판사에 보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LPQ 명령 같은 경우 BSD 계열에서는 LPQ 명령을 사용하고요. 프린터에 마찬가지로 대기열의 상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P 옵션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다음 LPSta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LPStat. 이건 시스템 V 계열에서 제공하는 명령어고요. 이 경우에도 현재 설정된 프린터와 클래스, 인쇄 작업에 대한 상태 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예, 주요 예제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프린터 쪽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셔야 할 내용이 프린터의 역사. 시스템 BSD 계열과 시스템 V 계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컵스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V 계열과 그 BSD 계열 간의 명령어가 조금씩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명령어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눅스에서 사운드 카드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고급 리눅스 사운드 아키텍처, ELSA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고요. OSS는 유닉스나 유닉스 호환 시스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ELSA는 리눅스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는 기존에 커널 2.4까지는 OSS를 지원하였었는데, 2.5부터는 이를 이제 디플리케이트하고 알싸가 추가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리눅스의 사운드 시스템은 오픈 사운드 시스템과 R4 이두 가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오픈 사운드 시스템은 유닉스와 유닉스 호환 연결체제를 위해 사운드를 생성하거나 캡처하거나 캡처는 녹음한다는 거죠. 녹음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사운드 컨트롤러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되고요. OSS의 개발 목표는 사운드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여기 OSS가 있는 거죠. OSS가 제공하는 API만 이용하면 실제 사운드 디바이스가 어떤 제조사의 거냐에 관계없이 앱은 이 API만 이용하면 소리를 낼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OSS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각 다양한 하드웨어 벤더사의 다양한 하드웨어 벤더를 지원하는 것은 이 OSS의 몫이 된 거죠. 그래서 OSS의 API, 이쪽 API는 리드, 라이트, IOSTL 같은 표준 시스템 호출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장치는 DB 밑에 DSP라는 장치를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랜덤 값을 소리를 사운드 장치에 보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DB 밑에 랜덤 값을 생성하는 이 디바이스를 DB 밑에 DSP로 보내면 사운드 장치로 랜덤 값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픈 사운드 시스템은 초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였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자 이 개발을 리드했던 사볼레니라는 사람이 포프런트 테크놀로지와 계약을 하고 그 이후 신기능과 개선된 내용들은 이 포프런트 테크놀로지 회사에 소유가 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리눅스 커뮤니티는 이거에 반기지 않아서 OSS 대신에 이제 R4라는 걸로 넘어가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죠. 그 다음에 R4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R4도 이제 비슷합니다. 사운드 카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위한 API를 제공하는 리눅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R4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제 사운드 카드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자동 설정 기능, 각 하드웨어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 텐데 이 특징들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복수계의 사운드 카드 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 시작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고요. 특징은 하드웨어 기반 미디 합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믹싱 기능을 제공하고요. 전위 충 출력 기능을 제공하고 멀티 프로세서 및 스레드 세이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GPL과 LGPL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OSS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갖고 있다가 이 특정 회사의 소유로 들어가면서 이 R4가 유행했기 때문에 이 R4는 당연히 GPL과 LGPL을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이런 사운드 명령어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R4CTL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에 대한 고급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다수의 사운드 카드를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사운드 코드를 초기화할 때는 뭐 init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사운드 카드 설정을 지정 환경 설정 파일로 돌리고 싶다 하면은 restore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4 믹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운드 설정을 변경하고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커서 형태로 보여지고 X윈도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뭔가 그래픽해 보이지만 그래픽한 건 아닙니다. 뭔가 텍스트 이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호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예, 믹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볼륨을 이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화살표 왼쪽 오른쪽에서 이제 채널이 여러 개인 경우 사운드 채널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고, 예,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CD를 읽어서 CD 재생 정보와 음악 파일을 추출하는 CD 파라노니아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사용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캐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스캐너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인이라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나 뭐 카메라 등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액세스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API를 제공하는, 다시 한번, 이미지 스캐너나 카메라 하드웨어에 대한 표준화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API, 그 자체를 이제 세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의 동작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 이제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스캔을 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카메라의 어떤 이미지를 볼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은 표준화된 API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적 라이브라고 제가 이제 표시해 놨는데요. 이게 여기 이제 립센 SO, 이 책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립 센 SO라는 게 여기에도 있습니다. 센 SO. 예.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응용 프로그램들이 구현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스캔을 하겠다 하면은 스캔 요청이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로 가서 스캔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만약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캔을 한다 하면은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드라이버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세인 데몬이 동작을 하고 있어서 이 요청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여기에도 있는 거죠. 이 시스템에 있는 해당 장치로 가서 스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인 패키지를 다운받아 보시면 크게 백엔드 패키지와 프론트엔드 패키지로 나눠져 있어요. 프론트엔드 패키지는 이런 스캔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백엔드 패키지는 다양한 하드웨어 제조사, 스캐너나 카메라 장치에 대한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OS는 다양한 OS 지원을 하고 있고요. 리눅스뿐만이 아니고 윈도우나 맥OS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이고요. GPL 라이선스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엑스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엑스세인은 올리버 라우치가 개발한 아까 얘기했던 세인의 프론트엔드 기능을 수행하는 그래픽 기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OS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능은 뭐 스캔이나 카메라 다양한 형식의 이미지 파일을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 팩스도 보낼 수 있고 뭐 GIMMP와 같이 이미지 조작 프로그램으로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세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use 명령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편하게 설치가 되고요. 관련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 엑스세인을 이제 터미널에서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캐너를 찾는 화면 등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스캐너 관련 명령어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Sane Find Scanner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세인 백엔드를 지원하는 세인 USB 및 스카시 스캐너를 검색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스카시 스캐너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DB 밑에 SG0, DB 밑에 스캐너 같은 기본 스카시 장치 파일을 검색을 하고요. USB 스캐너를 찾기 위해서는 DB 밑에 USB 밑에 스캐너, 혹은 DB 밑에 USB 스캐너 같은 스캐너 장치들을 스캔을 합니다. 병렬 포트로 연결된 스캐너는 대부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요 예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Sane,
find 스캐너, 그다음에 마이너스 V 옵션을 주시면은 회원 가능한 스캐너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게 되고요. 혹은 특정 장치만 스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B 밑에 스캐너 장치 파일을 쓰시면은 스카지 스캐너만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병렬 포트 연결된 스캐너가 지원 가능한지. 병렬 포트 연결 스캐너는 대부분 지원하지 않는데 지원 가능한 스캐너에 체크하는 마이너스 P 옵션과 같은 것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캔 이미지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평면 스캐너나 카메라 같은 장치에서 이미지를 받아오는 스캔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형식은 PNM이나 TIFF 형식을 갖고요. Stain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스캔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캔 백엔드가 지원하는 디바이스라면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스캔 이미지하고 마이너스 L 옵션을 주시면 스캐너 장치 목록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스캔을 수행하실 때는 스캔 이미지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 출력 입출력 재지정하는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할 이미지 파일명을 입력을 하시면은 장치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해당 파일 지정한 파일로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옵션 같은 것이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포맷 옵션을 사용해서 스캔할 크기나 스캔을 받아올 형식 등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스캔 ADF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동 용지 급지 장치 기능이 있는 스캔에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스캔할 수 있는 경우 이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동 용지 급지 장치라는 것은 스캐너 뭐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스캐너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스캔할 파일을 보통은 스캐너 파일을 이렇게 덮어두고 이제 뚜껑을 덮으면 스캔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장이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여러 장을 입력할 수 있는 자동 용지 급지 장치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스캔할 종이들을 이렇게 쌓아두면은 먼저 여기 덮어 있는 종이에 있는 내용을 먼저 스캔을 하고 이게 끝나면 자동 용지 급지 장치 내용이 쭉 내려오면서 또 스캔을 하고 이렇게 여러 장을 스캔할 수 있는 장치가 자동 용지 급지 장치거든요. 네, 이런 장치에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스캔하려면은 스캔 ADF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XCAM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인의 이제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픽 기반 평면 스캐너나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스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